빠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죠. 예,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또 없습니다. 사회의 이슈나 트렌드를 잘 파악하는 것도 취업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요즘 주목받고 있는 이색 직업들을 취재해봤습니다. 청년 실업 100만 시대. 그러나 트렌드만 잘 파악해도 길은 열릴지니. 사회와 환경이 변하면서 예전에 없던 이색 직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최근에 직업 세계 트렌드를 보면 삶의 질에 관련된 직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타인의 삶을 높이고 그다음 환경에 대한 관심, 그다음 개인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관련된 직업들이 최근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틈새를 공략해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개척한 이가 있다는 곳. 자, 다시 한번 가자. 삼순아! 삼순아! 사진 작가가 흡족한 표정으로 연신 셔터를 누르는데. 아, 오늘 모델들 너무 너무 좋아요. 아, 너무 훌륭합니다. 베테랑 사진 작가도 만족한 오늘의 모델은 바로 반려동물. 때론 앙증맞게, 또 때론 유염하게. 다양한 포즈로 매력을 발산하는데 사람 모델 못지않다. 주인과의 행복한 한때도 사진으로 찰칵 담아낸다. 저희 삼순이가 이제 8개월 됐는데요. 이쁘게 커가는 모습 이쁘게 찍어주고 싶어서 네. 선생님도 잘 표정이나 이거 눈 잘 안 보이는데 잘 살려주시고 싶어서 자주 찾는 편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점차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사진 작가가 새로운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임재홍 씨도 다양한 동물 표정에 매료돼 일반 사진에서 동물 사진으로 전향했다. 보통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 맨날 똑같은 표정일 것만 같은 그 강아지 표정이 촬영을 하면서 기쁜 표정, 슬픈 표정, 여러 가지 표정을 제가 그 촬영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되었어요. 거기에 이제 매료되었고요.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선 동물과의 교감이 중요. 눈도 자주 마주치고 꽃단장도 직접 해주며 정을 붙이는데 삼순아, 모델이 동물인 만큼 시간과 노력은 더 들지만 보람도 크다. 아, 이런 표정이 있었구나. 잘 몰랐던 표정을 담았을 때 제일 보람을 느끼고요. 그리고 앞으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이런 분야가 특화되고 그리고 이제 전문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색 전문가들이 모여있다는 서울의 한 소셜 커머스 업체. 하루에도 저렴한 상품들이 수십 종씩 쏟아지다 보니 다들 분주하게 일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바쁜 이들이 있었으니 사랑하는 가족과 애인도 이렇게 꼼꼼히 보진 않으리. 앞뒤로 보는 것도 모자라 구석구석 속까지. 이들의 정체가 궁금하다. 저희는 소셜커머스 품질 관리자인데요. 다음 주에 판매할 상품들을 고객들에게 판매해도 되는지 그 적법성 여부나 상품의 가치 등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지 직접 시연해보는 것은 기본. 정품 여부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한다. 안에 보증서랑 수입신고필증 모두 확인했고요.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뭔가 부족하다. 식품은 아예 먹어보고 평가하는데 상품이 오면 그 상품을 대표서 먹기도 하고 날 것인 경우는 그렇게도 먹어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또 마트에서 비교도 해보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 안전함을 고객들에게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에서 포장상태, 결함 여부까지 한 제품당 확인해야 할 항목만 40여 가지. 늘 제품을 해부하듯 살피다 보니 나름의 직업병도 있다. 마트 같은 데 갔을 때 와이프는 이거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사자고 하지만은 제가 이것저것 많이 이제 따지다 보니까 그래서 좀 와이프한테 많이 혼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티끌만한 결함도 용서치 않는다. 늘 긴장을 놓을 수 없어 부담감도 많지만 자부심도 남다르다. 만약에 단 한 건이라도 잘못된 상품이 제공됐을 경우에 고객들에게 큰 피해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고요. 네, 그래서 단 한 건의 실수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 트렌드와 아이디어가 더해진 이색 직업이 주목받으며 정체된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잘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